예,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쉽고 유용한 정보들만 골라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최양우 현대경제연구원 공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양우입니다. 네,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켜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가 역시 예상대로 나왔는데. 네네. 저 문 대통령께서 투기 차단을 통한 공급 확대 노력을 해왔지만 안정화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습니다. 일부 뭐 실패를 인정한 부분으로 들렸는데 네. 그 주된 원인은 그런데 세대수 증가를 지목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금리와 세대수 증가 두 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작년에 우리 이제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줄고 있잖아요. 예.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증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있던 전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대수, 그러니까 이 세대수 증가는 특히 1인 가구의 지금 증가가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벌써 이제 900만 세대가 1인 가구예요. 예. 거기에 71만 세대가 이번에 늘다 보니까 세대수 전체가 지금 61만 세대가 늘어서 이렇게 하면은 자연히 세대가 한 세대는 하나에 이제 자기의 집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뭐 틀에서 봤을 때는 예. 이것이 이제 사실 또 뭐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또 공급이 그거에 따라서 못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부동산 값이 올랐다 이런 분석을 하셨고 예. 왜 이렇게 세대 수가 늘어나는지 부분들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기자회견 중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래요 지금. 이례적으로 작년도에 뭐 세대 분리 특히 1인 세대가 많이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만 딱 보면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세대 수 증가율이 한 7만 정도 됩니다. 1인 세대. 네, 네. 근데 작년에만 해도 9만 세대가 갑자기 늘어요. 예. 그러면 이거 분명히 인위적인 세대 분리다. 근데 인위적인 세대 분리는 우리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보면 세대 분리가 절세와 청약 당첨 가능성 높이는 데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작년에 놀랍게도요. 이렇게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증여 뭐 주거지를 예. 예. 증여하는 부분이 30% 이상 증가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대 분리가 자연스럽게 됐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그거를 거절하려 그러면 직계정비소에 가서 실거주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 합치다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세대 수가 1인 세대가 늘은 부분들이 있고 네네. 그것이 지금 뭐 원인으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예. 사실 주민등록 상에 주민등록상에 세대 증가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번지 안에서 세대 분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우리 학계에서나 시장에서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물론 추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맞는 분석을 하셨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로 뭉쳐지죠. 결국은 공급이 부족했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만 8천 정도의 공급이 들어가죠. 근데 올해 같은 데는 그거 절반이거든요. 네. 아파트 공급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공급이 절대적으로 지금 절대량이 부족해왔던 상황들인데 그것을 이런 세대 증가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뭐. 앞뒤보다는 원인 분석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최 고문님 말씀 들으니까 원인과 네. 결과가 이제 뒤바뀐 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그러니까 네.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나온 그 네, 세대수 증가 예 원인이 예. 결국은 결과로 돌아와는 그래서 네. 사실 조금 더 이 부분들은 뭐 분석이 필요하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단 갑작스런 인위적 세대 분리가 많았다는 것은 현상으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걸 본다면 특히 이제 그 세대수 증가 시점 자체가 이를테면 이른바 그 임대차 3법
그 시행이 7월 말부터였죠? 그렇죠. 예. 그때 그러면, 좀,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그때뿐만 이후에, 아니라, 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예. 세제나 모든 것들을 지금 우대해주는 정책이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이 이제 또 축적된 그런 네. 효과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 문재인 대통령이 설 전에 특단 대책, 공급 대책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네. 예상되는 방안 있습니까? 일단은 모든 이런 공급 대책 방안의 중심에는 용적률 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잘 우리 변창흠 새 장관께서 3종 세트를 내놓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세권의 고밀 개발하고 준공업 지역하고 예. 저층 주거지 개발하는데 지금 특단의 대치 그리고 시기적으로 빠르게 당겨올 수 있는 부분 저층 주거지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 그러니까 뭐 주택단지라든가 예. 예. 그다음에 빌라, 연립, 아파트 소규모의 재건축을 하는데 여기에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늘려주는 형태로 네. 이런 부분들로 공급 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지분 적립형 SH에서 하는 그것들은 뭐 병행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만은 네. 이거는 2003년 이후에나 지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새로 짓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립주택단지 공급이 굉장히 눈에 띌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빌라, 연립주택 이런 것도 또 이쪽 지금 가격이 가격이 덩달아 좀또 막, 오르고 예. 있어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원금 얘기도 좀 해볼게요. 또, 역시 뭐, 여러 차례 나왔지만 얘기가 보편적, 뭐 선별적,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거 어떻게, 답변을 봐서는 이게 명확하게 어제 그 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근데, 건지? 예. 네, 저는 대통령께서는 이건 정확히 잘 짚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당시에 네. 추구하는 정책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줬을 땐전 국민한테 소비 진작 차원에서,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쓰는 그 당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맞춰서 주신 거고, 그 예. 다음에는, 이후에는 진짜 어려운 곳에 지금 선별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로 앞으로도 계속 기본소득 뭐 등등의 뭐 프레임에서 얘기가 예. 되지만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 부분을 명확히 그 당시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정확한 판단을 해주셨고 그럼 예.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이 이랬을 땐 이렇게 간다. 하는 원칙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과 정책 기반자들이 또 만나서 얘기를 해놓고 그런 소위 말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예. 같이 나왔었으면 조금 더 좋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바이든, 저 미국 대통령, 신임 대통령 취임식, 이제 현재 시간 20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일인데, 전 세계가 이제 바이든이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른바 바이든오믹스에 큰 관심 쏟고 있는데, 근간, 개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요. 하여튼, 일단은 자유무역, 네. 그 다음에 친환경, 그 다음에 분배, 그 다음에 다자주의, 이런 것들이 근간이 돼서 지금, 바이든오믹스를 지금 짜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중산층 회복을 위한 안정적 성장이거든요. 네, 근데 중산층. 이것을 한꺼풀 밑으로 들어가면 네. 사실 경제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경제 모든 걸 민족주의요? 네. 미국 거를 사야 되고 미국 내 공급망을 다시 확충을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뀐다 그래서 기본적인 게 바뀐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말고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 그런 체제를 다시 확립하기 때문에 미국이 1등이 돼야 된다는 경제 민족주의를 지금 버리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방법이 트럼프와는 다르게 뭐 이렇게 세계의 어떤 전체를 아우르는 다자주의의 우두머리로서 가는 부분들이 바뀌는 거지.
미국 중심의 이런 부분들은 안 바뀌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것도 경험했고 트럼프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특히 그 사이에 저희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성공하면서 등치가 컸기 때문에 예. 다자주의의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하는 부분들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이드노믹스를 우리 바라보는 한국의 경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때는 저 중국과의 정면 충돌 때문에 하신 뭐 우리가 뭐 고래성을 세우던 터시나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은 안 벌어지겠죠? 아니 근데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사실 예. 바이든이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댈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트럼프는 관세만 지금 굉장히 무기로 썼거든요. 그런데 예. 바이든은 앞으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인권, 예. 환경, 노동 이런 것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예. 중국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바이든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제 미중 무역전쟁 어떻게 확산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이 굉장히 명료하게 나왔어요.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까지 중국을 굉장히 제압을 한 부분들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미중 간의 그런 아주 치열한 싸움은 우리가 네. 변수로 보지 말고 상수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공매도 네. 요즘 뭐 그 논란이 뜨겁습니다. 근데 이제 네. 테슬라 공매도 세력이 지난해 44조 손실을 봤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이제요, 테슬라가 굉장히 800% 올랐잖아요. 예, 예. 근데 공매도 세력이, 이것을 이제 거꾸로, 예. 이거는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것이다. 예. 하고서 들어가서, 44조 정도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근데, 예. 그 밑에 다른 공매도를 다 합해도 이 숫자가 지금 못 됐는데,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공매도를 하면은 공매도 세력이 꼭 돈을 버는 건 아니다. 다 버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공매도 문제는요. 사실 공매도 제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공매도를 운영하는 방향이 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개미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들 그다음에 공정한 그런 차원에서 예. 진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지금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정부 이거 방법 많아요. 네. 그래서 공매도라는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네.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제도 개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고님 그러면 그 공매도 그 개선 관련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좀 다뤄주십시오. 예, 오늘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